당신의 눈빛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내 가슴 뜨겁게 하고 당신의 향기는 붉은 와인처럼 내 마음을 취하게 하네. 곱게 물든 꽃처럼 당신의 사랑은 내 가슴 깊이 새겨져서요. 불빛에 맺힌 이슬처럼 촉촉한 내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향기 뿌려주세요. 당신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내 가슴 설레게 하고 당신의 향기는 붉은 와인처럼 내 마음을 취하게 하네. 곱게 물든 꽃처럼 당신의 사랑은 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. 불빛에 맺힌 이슬처럼 촉촉한 내 가슴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향기 뿌려주세요. 불빛에 맺힌 이슬처럼 촉촉한 내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향기 뿌려주세요. 꽃향기 뿌려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뚜벅이 또는 음박치 김동희입니다. 대상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불러봤습니다. 지금 들으신 곡은요, 제가 작사를 했고요. 그리고 곡은 저희 그 김윤아 씨 아시죠, 여러분? 김윤아 씨 친오빠이시죠? 작곡가 최성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고, 또 편곡은 전에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건반을 담당하셨던 최경식 선생님께서 편곡을 해주셨습니다. 어때요? 노래 제가 지금 원래 남자 키로 맞춰서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키를 좀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사비나 좀 엔딩 부분에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. 제가 뭐 가수도 아니고 그냥 제작자, 음반 제작자로서 참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. 여러분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곡에 대한 분위기 느낌만 이렇게 좀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 뒤로 보면은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, 제가요 목디스크 때문에 좀 왼팔을 좀 사용하기가 참 불편했었는데, 그래도 그 고통을 무릅쓰고 제가 우리 그 조명 있죠, 조명. 제가 거기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. 저는 이제 뒤에 백조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, 또 우리가 이제 그 저 벽 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조명등이 있어요. 조명등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 헌해요. 그래서 이 앞에 바로 또
또 설치를 했습니다. 아직은 이제 그것은 이제 아직 선을 연결하지 않았는데요. 제가 좀 더 낫거든. 제가 선을 연결해서 좀 보다 좋은 화질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항상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.